안녕하세요. 뮤물입니다. 하지 말까? 안녕하세요. 뮤물입니다. 저희는 호주 시드니 서쪽 해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름은 코지 비치라는 곳이고, 원래 시드니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아마 본다이 비치, 시드니 여행 계획 안 하시더라도 본다이 비치는 되게 유명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자연 속의 수영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걸로 좀 알려져 있을 텐데, 코지 비치 구경도 하고 본다이 비치까지 걸어가 볼 계획입니다. 이 시드니에는 그 본다이 비치처럼 천연 해수욕 수영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보시다시피 이런 수영장들이 정말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걸 하나씩 감아보면서 본다이 비치까지 올라갈 계획이고요. 본다이 비치 가서는 또 수영 한번 해야겠죠? 수영복까지 탄탄히 챙겨와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해변을 왔는데, 저희가 어제 누드비치 갔다 왔나요? 여기도 누드비치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태닝을 정말 즐겨 하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태닝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훌렁훌렁이네요 거의. 좋습니다. 아니, 수영복 위를 안 입으셨어 언니들이. 뭐 안 입을 수도 있죠. 같은 가슴인데요. 그걸 찍고 계시면 어떡해요. 그거는 저기 얘는 이런 걸 가지고 좀 달라요. 레이디 베어인데, 여기는 들어간 게 일단 입장료가 $2,500가 있고요. 여성이랑 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들어가서 쓱 보고 오고 싶은데 입장료 있어요. 그냥 별 거 없어. 똑같이 자연 수영장이었어. 그래? 이 친구도 혹시 수영장 가고 싶은다.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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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이 개를 못 풀어놓고 다니잖아. 근데 진짜 조금 개 키우기도 좋은 나라인 것 같아. 맞아. 이렇게 하니까 개들이 더 과민 반응을 안 한달까, 개들이? 그런 것 같아. 물론 사고는 있을 수 있겠지. 응. 그러나 막 그러진 않은 것 같아. 우와 우와. 윌라이스 베스라는 수영장이고, 이렇게만 보실래요? 위로 올라가서? 근데 그 수영장만 보면 여기가 사이즈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컸습니다. 사이즈가 좀 굉장하고, 마찬가지로 입장료는 있어요. 한 $6 정도 하고. 여기는 특이한 게 안전하게 수영하라고 되어 있어요. 성게 표지판이 있습니다. 성게 발 밟힐 수 있나 봐요. 맛있겠다. 물속에 성게가 있어? 그런가 보지. 무조건 가고 싶다. 풀 안에서 걸을 때도 조심하라고 돼 있어. 이 수영장 안에도 그게 있나 봐요. 성게가 있나 봐. 진짜 자연적이다. 진짜 자연적인 거지. 원래 바다였는데 이것만 놔둔 것 같은 느낌인가 그치? 봐. 그치. 방파제만 만들고 물이 들어올 수 있게 방파제 높이를 조절한 거지. 그런가 봐. 진짜 자연인 게 느껴지죠? 다음으로 가시죠. 뭘 사왔냐면요, 케밥. 근데 케밥 진짜 크네. 이렇게 보니까 완전 크죠. 케밥 사왔습니다. 도넛 케밥이라고 돼 있네. 치킨 케밥 사왔고요. 피시볼. 뭐 어떤 음식인지 나 사실 잘 모르겠어. 샐러드류 같은데 밥이 깔려 있죠. 오. 와. 대박인데 먹어보자. 이쪽에 다 먹을 수 있을까? 가능하지. 왜 특이하다. 이렇게 밥이 있어. 내 쌀이야. 유명한 이유를 알겠어? 응. 맛있는데? 돈까스 김밥 먹는 것 같아. 그래? 이거 왜 이렇게 두꺼워? 맛있는데? 근데 여기 코지 비치 쪽 오시면 이 피시볼 드셔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한국인들이 이쪽에 잘 안 오는 것 같아. 아예 없어. 본다이 비치에도 피시볼이 있어. 아 그래? 유명한 집이야. 피시볼 꼭 드세요. 진짜 맛있네요. 자 이제 계속 움직여보죠. 이제 본다이 비치로 가는 거죠? 한 시간은 한 시간 반 걸릴 예정이에요. 오마이갓. 한 시간 반 걸릴 것 같아. 그래도 다행히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그늘에 있으면 선선하고, 해 나가면 뜨겁고. 좋은 거 맞아? 실내 베스. 우와. 우와. 여기 진짜 자연 베스야. 우와.
수영장길을 보고 있는 느낌이랄까? 영상에서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이 수영장만 봐도 재미가 있어요. 아 여기는 이런 수영장이네, 여긴 저런 수영장이네, 어쩜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면서 이동을 또 해야겠죠? 와 이것만 봐도 너무 멋져. 다시. 객강구가 없는 게 신기하지. 오 그러네, 객강구도 없네. 너무 좋은 세상에. 그 어디 트레킹 코스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걷길 잘했다. 한 시간 정도 걸어야 돼서 사실 좀 걱정했거든요. 덥기도 하고 했는데 후회 없는 트레킹 코스예요. 저 강아지들 너무 귀여워. 똑같네. 가자. 저희는요 30분을 넘게 걸어왔어요. 그리고 갈 길이 아직 50분 정도 남았어요. 너무 힘드니까요 버스 타고 갈까요? 네 좋아요. 버스 타고 가는 걸로 해요. 왜냐면 우리 이게 또 너무 늦게 가면 바닷물이 이제 좀 많이 차다 보니까 본다이 비치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갈 거예요. 힘들어? 나도. 아, 올라오는 길 걸어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완전 언덕. 이제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걸어야 돼요? 네. 도착했습니다. 도착은 아니고 위에서 바라보는 거지? 여기로 내려가면 끝인 거지? 네, 여기 내려가면 우리가 목표한 수영장이 있어요. 아까 쿠지 비치랑 크게 다를 건 없는데 사이즈가 달라요. 가까이 가서 보고 싶어요. 저기도 똑같은 수영장이 있어. 이 수영장이 진짜 많아요. 오는 길에도 있었고 많더라고요, 엄청. 무료도 많고 하니까. 맞아. 사실 본다이 비치가 우리도 대단히 유명해서 가긴 하는데 꼭 거기를 아니어도 될 것 같아.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쿠지 비치 쪽에 있는 수영장을 갈지 여기를 갈지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유명한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와봐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오게 된 거고. 오 멋진데 이런 거는 뭐다? 생눈으로 봐야 된다. 대단하진 않구나. 그냥 아 포토 스팟이었구나 싶은 느낌? 응 나도 좀 서운하다. 어, 그런 느낌? 다시 가서 또 보자. 물 못 들어가겠어. 물 차가워. 네. 수영장만 찍고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 모르겠어. 수영장이 이런 느낌이에요. 자. 본다이 비치는 여러분들 생각하신 것만큼이나 예쁘긴 했어요. 근데 저는 기대를 좀 많이 했던 탓인가봐요. 너무 아름답고 막 그랬는데 생각보다 제가 지금 앞에 여러 수영장을 보고 왔잖아요. 여러분들도 같이 보셨을 건데 그 수영장들은 진짜 모든 파도가 다 들락날락하는 느낌이었다면 여기는 그건 아니었죠. 솔직히 그 다른 수영장들이 더 자연적이었어. 맞아. 여기는 막 완전 자연과 막 다 어우러져 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저희는 그 파도가 이 수영장을 항상 넘나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들이 생각보다 찾기 어려웠어요. 어, 넘어도 찔끔 넘고 한두 번 정도 막 그러기 때문에 이전에 수영장들을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딱 다 봐오고 이걸 보자 하니
아, 앞에 수영장에서 수영했어도 우리 너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들어갔다 와서 일단 개운한 마음은 드네요. 뭔가 하나의 뭔가 진짜 보고 싶었던 걸 본 느낌? 만약에 제가 이 모든 걸 다 알고 두 번째 온다면 저는 본다이 비치 말고 구찌 비치 쪽에 있는 수영장을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유명하니까 무조건 본다이 가서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개의 수영장 모습들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데도 한번 가볼까? 조금 더 프라이빗한 데 가볼까? 하고 도전해보셔도 좋지 않나. 저희는 못해봤지만 저희는 그 유혹에 좀 넘어간 거지. 사실 유명세 있는 데가 제일 좋을 거라 생각했어. 그렇지. 믿었어 그걸. 유명한데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근데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 실망이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예뻤습니다. 아무튼 본다이 비치도 완성! 성공! 도장! 이제 놀았으니까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이 멀다. 가자.